우리 류진 씨부터 그러면은 자신의 희망 멘토 옆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갑니다. 오, 떨린다. 1회부터 봐왔던 친구니까 왠지. 내 눈으로 볼 것 같은데. 이분 옆에 있으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로 온다. 뭐? 뭐야? 좋아. 왜 갑자기? 뭐? 아니 근데 우승 안 할 거예요? 저쪽이 사기꾼인데. 마피아 게임에 등통하시진 않다는 걸 알지만. 되게 진지해. 되게 진지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부터 팬이에요. 오늘 그러면은 이수근 씨에게 의지를 해서 제대로 한번 성공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옆에 있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엘리트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쪽이 무조건 1등인 거. 1위, 2위, 3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분 다 자신의 희망 멘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옆으로 가서 서기 지금부터. 아 그럼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보지 말자. 예. 앞에만 보시고 뒤에 보지 마시고요. 아닌 사람은 발로 차게 하자. 진짜 옛날에 엉덩이 이렇게 맞아도 싸. 발로 맞아도 이렇게 미는 거 있었어. 그래 재밌겠다. 이렇게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시고 이찌가 선택한 나의 희망 멘토 이동해 주세요. 뭐야 떨려. 멘토가 겹치진 않을 것 같은데. 소리 들려? 오, 소리 들려. 오, 누구야? 나 들었어. 여기 뒤에 있어. 나야. 소리가 달라. 알콩나는데요. 정영도 씨와 이상혁 씨를 제외하고 뒤를 돌아봐 주세요. 아 궁금증 좀 불러주세요. 있지. 아 이거 울어요. 있지란. 당연히 자기가. 아 뭐야 나 그럼 이형이랑 짝이야? 아니 근데 호빵아 씨 이렇게 우리 조카들 같이 편을 했는데 결국 들어가서 그렇죠. 나눠지면은 못 챙기잖아요. 배신이 이어지는 거죠. 그냥 마음의 상처만 받은 거네요. 들어갔는데도